예, 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리뷰할 제품은 이제, 에이수스 게이밍 장패드입니다, 여러분. 요게 여러분, 근데 에이수스에서 정식 발매한 건 아마 아닐 거예요. 왜냐면 에이수스에 정식 발매하면 가격이 이렇게 쌀 수가 없거든요. 장패드가 특히나. 얘가 여러분 가격이 2만원대입니다. 에이수스 뭐 로고가 박혀있긴 하지만 이게 아마 뭐 그냥 로고만 따가지고 그냥 패드를 만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에이수스에서 뭐 정식 뭐 출시된 뭐 그런 패드는 아닌데 제가 인터넷 뭐 검색하다가 우연히 띄가지고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아주 예쁘더라고요. 가격이 얼마냐? 19,900원. 에이수스 로고에서 출시하면 여러분 19,900원일 수가 없거든요. 보통 기본 받다 4-5만원이기 때문에 요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뭐 정식적으로 에이수스에서 판매 그런 패드는 아니고 그냥 뭐 일반적인 업체에서 로고만 세워가지고 뭐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예쁘면 되지 뭐 정품이 중요하나. 우선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예쁘면 장땡이지 뭐 패드야 뭐 성능이랑. 자, 우선은 이제 요런 식으로 생겼군요. 이제 패드는 여러분 그냥 펼치는 순간 좋은지 안 좋은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쑥 펼쳐보면 아주 예쁩니다. 와우, 상당히 예쁜데 이거. 와, 이야 여러분 예쁘죠 장패드. 야, 상당히 예쁩니다. 퀄리티가 뭐 쉽게 말하면 끝에 이제 오버로크 처리되어 있고 상당히 가격대에 비해서는 2만원대 치고는 괜찮네요. 야, 로고. 여러분 이걸 제가 왜 주문했냐면 여러분 제 인트로에서 여러분 이게 제 인트로 화면이랑 똑같아요. 여기 저 보통 DC 튜어 적기잖아요. 아, 이게 똑같더라고.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아이고 이런 패드가 되셔서 냉큼 주문해봤죠. 아, 근데 예쁘네요 여러분. 제가 원래 이제 에이스 로고 좀 이제 마우스패드 갖고 있는 게 여러분 6만원짜리 갖고 있거든요. 65,000원짜리. 그게 에이수스 로고에서 아마 제일 좋은 걸 겁니다. LED 패드는 없어요 이제 에이수스는. 근데 아, 그것보다 얘가 훨씬 더 예쁩니다. 야, 안 예쁜가요? 야, 걔보다 얘가 훨씬 더 예쁜데. 야, 간지도 나고. 야, 예쁘군요. 이거 여러분 제가 이제 원래 쓰던 에이수스 패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얘가 6만원짜리입니다. 크기는 여러분 얘가 진짜 드럽게 커요. 진짜 진짜 쓰잘데기 없이 진짜 큽니다. 야, 이거 제가 리뷰 찍은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 진짜 크긴 허블하게 크죠. 요 제품은 여러분 아무래도 패드 사이즈가 제가 보기에는 커세어 이제 MM300인가 그거랑 비슷할 겁니다. 한 요 정도 차이 나네요. 아마 이 정도 더 큽니다. 그래서 가격이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냥 생긴 건 뭐 생긴 거로만 봐서는 얘는 그냥 좀 밋밋한 감이 조금 있어요. 와, 화면을 다 덮어버리네. 너무 책상이 작으신 분들은 쓰기 좀 불편하겠죠. 근데 로고 프린팅만 보면 얘가 더 예쁩니다. 저만의 생각인가요? 제 인트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가 더 예뻐 보이는 건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조금 더 예뻐 보이긴 하네요. 우선은 그렇습니다. 얘는 근데 웃긴 게 여러분 가격이 그렇게 허벌나게 비싼데 이게 방수가 안 됩니다. 물 떨어뜨리면 물이 바로 흡수가 돼버려요. 그게 좀 그렇죠. 이 가격 이 비싼 가격에 6만원에. 자, 여러분 이게 방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물을 한번 그냥 부어볼게요. 야, 이 방수 된다. 야, 여러분 얘는 방수 되네요. 어우, 이 2만원짜리가 되는구나. 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물이 흐르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방수 기능은 있는 아주 괜찮은 패드군요. 이런 식으로 방수가 됩니다. 물이 이런 식으로 흘러버리죠. 마우스 감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로지텍 파워플레이 1000 패드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요 감도랑 요 감도는 솔직히 여러분 저는 이 1000패드는 솔직히 아무리 비싼 것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골리아토스는 확실히 좀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로지텍 지금 파워플레이 쓰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 이거 1000패드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얘랑 비교했을 때 똑같다. 좋다. 슬라이딩 얘는 솔직히 말하면 스피드에 가깝습니다. 컨트롤은 조금 표면이 더 좀 거칠고 얘는 스피드 패드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근데 감도가 상당히 괜찮네요. 전 솔직히 뭐 게임을 하는 사람이 아니가지고 솔직히 진짜 세세한 차이는 1도 못 느끼는 아재라가지고 제가 느끼기에는 똑같다 좋다 좋네. 이 정도면 됐지 뭐 뭘 더 말해. 우선은 뭐 이런 거는 뭐 솔직히 로고 프린팅 보고 사는 거니까 예쁘네요. 감도도 좋고 방수도 되고 아까 보셨죠. 좋네요. 야, 그래도 이제 로고는 아시겠지만 로고 세트로 써야지 간지지. 제가 생각하기엔 아까 6만원짜리 패드보다 얘가 더 예쁩니다 여러분. 솔직히 진짜 프린팅이 더 예뻐요. 뭐 커세어 클레이모 이렇게 로고 마크 딱 놔두고 그 다음에 얘는 여러분 유선이 아니에요. 꼽으셔야 돼요. 무선이 아니에요.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이게
에이수스, 스파타 이런 식으로 세트로. 야, 역시 역시 뭐 장비는 세트가 간지다 이런 식으로. 이랬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이 프린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이게 반대로 요게 크게 있었으면 더 어땠을까? 왜냐면 여기 보통 키보드를 놨기 때문에, 아, 이 예쁜 부엉이 로고를 우리가 이렇게 가려버리잖아요. 아, 그게 좀 아쉽네요. 여기가 반대로 이쪽에 좀 있었으면 좋았을 긴데, 우선 그래도 이렇게 뭐 세트로 쓰기에는 이제 아주 에이수스 로고로 아주 괜찮은 제품 같습니다. 아, 좋네요. 야, 귀한데, 2만원. 제가 보통 이 가성능이 좋은 패드, 요 장패에 대해서는 추천드린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쿠커, 쿠커 장패드, 그 표범인가?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장패드 이제 있죠, 여러분. 그거 제가 리뷰한 게 있을 겁니다. 그거, 정말 좋거든요. 가성능비. 걔가 15,000원 정도 합니다. 얘가 근데, 한 4,000원 정도 더 비싸네요. 그래도 뭐 에이수스 제품을 쓰시는 분들은 그래도 쿠커보다는 좀 네임밸류가 있는 이렇게 뭐 에이수스 로고가 박힌 패드를 쓰는 게 낫겠죠. 근데 얘가 뭐 정식 포장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예쁘다. 하, 이래가지고 여기 DC 튜브 딱 박혀가지고 출시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구만. 자, 우선 그렇네요. 아, 괜찮습니다 패드 여러분. 상당히 이 패드는 여러분 가성능비가 아주 좋은 패드라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여러분 장패드는 솔직히 잘 안 쓰기 때문에 리뷰를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옛날에 리뷰했던 거는 이제 뭐 커세어 제품 있죠, 이렇게 장패드. 그거 제가 여러분 저번에 경품으로 줘버렸습니다. 저희 회원분들한테. 그게 5만원인가 6만원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장패드 저 에이수스 아까 로고 제품을 정식 버전 발매한 거 저기 6만원짜리, 그리고 뭐 쿠커 장패드 그 요정도 했네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제가 보기엔 방수도 되고 그리고 로고도 예쁘고 그 다음에 뭐 에이수스 감성을 느끼기엔 충분하게 괜찮은 패드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패드는 제가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이 패드 예뻐요. 가성비가 아주 좋은 장패드이기 때문에 장패드를 구입하실 분들은 얘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분 진짜 안 좋은 제품은 아예 구매를 안 하거든요. 제 돈 주고 사는 건데 저도 그게 있는데, 아예 대도 안 한 제품은 제가 구매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괜찮은 제품이 있을 때 한 번씩 구매를 합니다. 이런 패드류들은. 근데 이 패드는 제가 느끼기엔 아주 좋다. 이렇게 세트로 쓰면 더 좋다. 근데 세트로 쓰기엔 너무 비싸다. 뭐 얘네도 합쳐서 거의 돈이 50만원 돈인데, 얘네도 여러분 돈이 거의 50만원 돈이에요. 이거 두 개만. 근데 패드가 2만원이야. 패드라도 저렴해야지. 근데 세트로 쓰려면.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에이수스 장패드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다음번에도 이렇게 혹시나 뭐 좀 저렴하고 이제 거의 기능성이 좀 뭐 이런 패드류들이 있으면 제가 나중에 한 번씩 사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런 것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여러분 제가 나중에 에이수스 센츄리온을 제가 지금 들고 있어요 여러분. 저쪽 뒤쪽에 있거든요. 리뷰는 아직 안 찍었는데, 저거는 리뷰를 제가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저거 리뷰할 때 이렇게 키보드, 마우스 패드, 그리고 에이수스 센츄리온 해서 풀세트로, 에이수스 로고 또 풀세트로 한번 제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리뷰 때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간지구만. 역시 세트가 간지지. 야, 이거 에이수스는 뭐라 불러야 되냐? 애간지냐? 부간지? 부엉이니까 부간지인가? 애간지? 부간지 뭐가 낫지?